스틱하우스 마지막 장면에 뛰는 장면 기억하시나요?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오기 위해서 저희가 뛰었던 거죠. 오, 짠내 난다. 와, 여러분, 여기가 그 유명한 바다를 가르는 그 홍해가 바로 여기입니다. 레드시. 제가 굉장히 홍해에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지금 역광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몇 장의 사진을 좀 건진 것 같습니다. 아마 좀 잘 선택해서 저의 인스타 프로필 사진을 바꿀 것 같은데 기대해 주십시오. 지금 너무 눈부셔서 눈을 못 뜨겠어요. 돌아봤는데 피드 감성보다 저의 메인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사진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일단 저희가 호텔로 걸어서 한 15분을 가야 되는데 지금 사우디의 날씨가 42도래요 여러분, 파이팅입니다. 가볼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세준입니다. 네,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는 일어나서 일단 조식을 먹고 승식이 형 카톡 울리고 나서 깼습니다. 그래서 승식이 형이랑 같이 밥을 먹고 지금 막 올라왔어요. 그냥 지금 앉아서 지금 멍 때리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뭘 해야 되지? 뭘 할까? 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. 쉴 때 그냥 마음 편히 쉬어야 되는데 또 계획을 짜네요. 또 오늘 뭐 해야 되지 하면서. 이게 제 성격이라 좀 이따 12시에 이제 좀 PCR 검사를 받고 조금 쉬었다가 앞으로 한 2시간 정도는 계속 이러고 멍 때리고 있을 것 같아요. 와우. 제가 씻고 왔습니다. 반짝반짝하죠? 뭐 할까 하다가 저희가 항상 맨날 해외 오면 이제 그 수영장을 이렇게 매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워낙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또 지금은 이제 또 매니저님들이랑 이제 다 수영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후딱 가서 이제 또 오늘도 하루 동안 이제 또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또 재밌게 좀 놀려고요. 제가 또 수영장에 가가지고 또 사진도 찍을 거고 그리고 또 동영상도 찍을 거고 막 그러니까 재밌게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수영장에서 봅시다. 안녕. 오 마이 갓!